종교는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서양 종교, 동양 종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만은 아마 지구상에 종교가 아마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수천 가지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할수 있는 거. 세력이 좀큰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 5개에서 6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종교는 이제 어떤 종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종교가 옳다, 어떤 종교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그 종교는 그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잖아요. 황인종이 더 좋다, 나쁘다. 뭐 백인이 더 좋다, 나쁘다. 뭐 흑인이 더 좋다, 나쁘다. 그 외에 뭐 어떤 개인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성격이 이래서 나쁘다, 뭐 저래서 좋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뭐꼭 어떤 종교가 좋고 어떤 종교가 다 나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다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꼭뭐그 다혈질이라고 해서 성격이 그 사람이 뭐 전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혈질적인 면이 있지만 또 다혈질적인 그 성격이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뭐 추진력도 있잖아요.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일에 대한 추진력도 있고 일도 잘해요. 그런 식으로 그뭐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마다.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 종교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종교가 좋다. 일방적으로 어떤 종교는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풍부해지는 거죠. 이런 종교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풍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풍부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뭐, 삶이 얼마나 그 단조로울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삶이. 종교적인 삶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우리 인간도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 딱 하나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럼 그뭐 로봇이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격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재미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그냥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있으니까 풍부해지는 거고 삶이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성격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꼭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는 문화 현상이에요. 문화 현상. 그 문화 현상이지 그것이 뭐 어떤 그 변하지 않는 어떤 그뭐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걸 아주 고정된 거뭐 유일무이한 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문화가 이제 가면서 인류가 이제 또더 오래되면서 어떤 종교는 또 없어져요. 다가 또 어떤 종교는 또 살아나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이런 어떤 현상이지, 뭐, 이거를 뭐, 절대적인 거, 그냥, 그렇게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안 봅니다. 문화 현상으로 보지, 그거를 뭐, 절대적인 어떤 거, 그걸로 보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풍부해지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도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다 또 올라왔다. 사라졌다 올라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문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좁은 안목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인생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풍부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